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헬로우 카봇의 마이티로입니다. 자, 이 마이티로는 지금 보이는 자동차 모드에서 귀여운 SD 형태의 로봇 그리고 리얼 형태의 로봇으로 총 3가지의 변형을 하는 트리플 체인저예요. 거기에 대해 일부 변형은 원터치로 작동한다고 하니 기믹적인 게 아주 풍부한 제품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리뷰에 들어가도록 하죠. 우선 비클 모드. 기본적인 내용은 늘 그랬듯이 카봇스럽게 외관 형태가 이쁘다기보다는 장난감적인 기믹을 더 중시한 평면적인 모습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차량으로서의 정보량이 부족한 건 아닌데 그릴과 라이트 부분의 조형, 타이어와 펜더 주변의 조형들 필요 최소한이라고 생각되지만 있을 건 전부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천장 부분이 특히나 독특한데 여기는 롬모드가 되었을 때 무릎과 발이 되는 부분으로 그 형상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뭐 이에 어찌됐든 천장의 조형은 매우 독특해요. 특히 뒤에 나와있는 이 주황색 조형, 여기가 마치 부스터 같은 느낌으로 되어있어 개성적이라 마음에 드는군요. 자, 그럼 이대로 여기서 SD 형태로 변형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차량의 옆면을 위로 끌어올린 다음 프론트에 밑에 있는 이 검은색 블럭, 여기를 위로 끌어올려줍니다. 그런 다음 밑으로 와서 발과 양 팔을 전개시켜주면은 이렇게 SD 형태가 완성됩니다. 팔 다리가 짧고 머리가 큰 대포룸에 대한 특징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네요. 특히 얼굴을 보면은 고글 그리고 이 안에 그려져 있는 눈, 표정이라던가 큰 면적의 도색들, 살짝 보이는 이 안테나의 조형, 이러한 요소들이 아주 개성적으로 보이는군요. 그리고 측면으로 와서 보면은 여기에 라이플이 있는데 무기를 단 상태에서도 변형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잠시 후에 리얼 형태의 로봇이 되었을 때 그때 달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SD 형태에서 리얼 형태로 변형시켜볼까 합니다. 변형 방법은 우선 발을 위로 올리고 양 팔을 몸쪽으로 밀착시켜줘야 돼요. 이유는 잠시 후에 얘기할게요. 자, 하여튼 이런 모습으로 보면은 요 가슴 부분이 안쪽으로 뚫려있는데 여기를 손잡이로 잡는 느낌으로, 그 문에 있는 샤시의 손잡이 같은 거 뭐 그런 느낌으로 잡아준 다음 위에 버튼이 있는데 요걸 눌러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리얼 형태의 마이티로가 됩니다. 기존의 짜리뭉뚱한 SD 형태와는 달리 팔다리가 길쭉길쭉하고 머리가 작은 제대로 된 리얼 형태의 로봇이 되었네요. 그럼 일단 이 기믹이 또 어떻게 된 건지 요게 궁금한 거잖아요. 다시 되돌리면서 어디가 어떻게 움직인 건지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면은 방금 봤던 SD 형태인데 변형은 이 버튼을 눌러서 작동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면 일단 이걸 누르면은 등 뒤에 걸려있는 부분, 그리고 어깨 쪽에 버튼, 그리고 머리 뒤쪽에 파츠가 끌어올려져 전개되는 그런 모습인데 뭐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게 더 빠르겠죠. 이걸 누르면은 지금 옆에 보이는 흰색 부분, 여기가 올라가면서 측면에 있는 여기 걸쇠가 풀리면서 옆으로 가고 좌우에 걸려있는 부분이 사라진 머리가 뒤로 넘어가게 돼요. 버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여기에 보이는 파란색 부분이고 이 파란 부분과 이 흰색 부분이 맞닿아서 측면에 흰색 부분이 움직이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튼 머리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팔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여기에도 흰색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이 겨드랑이 쪽에 눌려서 팔이 전개되는 구조인데 지금 보면은 여기에 흰색 버튼이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 팔이 전개되는데 이거랑 마찬가지로 이 흰색 기둥이 겨드랑이 쪽을 눌러서 팔이 전개되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그럼 반대로 팔을 옆으로 올렸거나 이렇게 돌린 상태면 어떻게 되는가? 이쪽에 기둥이 올라와도 전혀 닿지 않다 보니까 변형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형을 할 때는 반드시 팔을 이렇게 11자로 딱 붙여둔 이 상태에서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발인데 발은 심플하게 등에 있는 락이 풀려서 무릎에 있는 스프링이 밑으로 쭉 내려가며 전개되는 구조예요. 이렇게 되어있던 게 버튼을 눌러서 발과 연동되어 있는 발목과 동시에 발이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구조인 거죠. 버튼은 하나이며 연동되는 곳은 여러 곳인데 불안정하지 않고 깔끔하게 변형되는 모습이 굉장히 심플하지만 정밀한 맛이 있어 이거는 아주 훌륭하네요.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카봇은 로봇으로서의 디자인은 그닥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이런 완구적인 기믹, 장난감적인 접근은 타 메이커의 추종을 불허할 수준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는데 방금 변형했던 발 부분, 이게 SD 형태일 때는 등짐이었잖아요.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서 다리 측면에 무기가 오게 돼요. 이거를 아까 굳이 무기를 꺼내지 않은 이유가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옆에 이렇게 있는 무기를 꺼내 손에 들려줄 수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기믹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좌우로 든 라이플을 중앙으로 모아서 근거리 무기로도 쓸 수 있는데 손이 이렇게 C자로 돼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들려주는 게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에 만약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기믹으로 인한 가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제품에선 하반신의 가동은 거의 없고 팔이 앞으로 그리고 옆으로 가동된다 이 정도의 가동뿐이에요. 하반신은 전부 다 스프링 기믹으로 제 위치로 가게 되다 보니까 움직여줄 수가 없죠. 아, 근데 움직이지 않긴 한데 보통 이런 식으로 큰 파츠가 앞으로 오는 스프링 기믹은 움직이는 부분 중심이 전부 다 헐렁헐렁거리기 마련인데 이번 제품은 끝에 왔을 때 딱 한번 걸려가지고 제품이 뒤로 넘어지지 않게 중립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아주 훌륭하죠. 참 마음에 드는 기믹입니다. 그리고 머리 조형은 SD 형태랑 똑같이 고글이며 코는 나와 있지만 입은 없는 약간 마스크 형태의 얼굴로 되어 있네요. 개인적으로는 이 고글의 이 주황색 부분이 너무 통으로 전체가 주황색이다 보니까 이 안쪽은 흰색이라던가 회색의 도색을 넣었다면 더 부각되고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자, 이번 제품은 여기까지 하고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아마 다음은 또 버스 리뷰할 것 같은데 조만간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 시즌2의 3인방 신제품으로 나온 거 그거를 아직 리뷰 안 했더라고요. 이대로 냅두면은 또 제품이 쌓이다 보니까 얼른 좀 리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카리온 신제품이라던가 젠카이저 제품도 리뷰를 해야 되는데 뭐 좀 여러 가지로 많아요. 아무튼 간에 앞으로는 페이스를 살짝 더 올려가며 리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하여튼간 그렇고 마무리로 이 마이티로를 되돌리며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꽤나 재미있었던 제품이고 원래라면은 이거 리뷰를 하면서 또봇의 라이트닝을 꺼내가지고 비교를 해볼까 했거든요. 똑같이 SD 형태에서 변형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지 보려고 했는데 이미 창고에 넣어놔가지고 찾아도 안 보이더라고요. SD 모드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겹친다고 생각이 들 수 있긴 한데 뭐 영향은 어느 정도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다만 기믹적인 부분에서 제품을 표현하는 방식이 또봇과는 극과 극으로 다르다 보니까 따라했네, 파쿠리했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하네요. 뭐 여튼간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리뷰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이티로의 리뷰였습니다.